일단 저 본인 소개를 조금 부탁을 드릴까요? 저는 이제 데뷔한 지 17년 된 배우 이상보라고 합니다. 아이고, 제가 어디서 봤단 말이야. 아유, 봤지. 아니, 사실은. 넌 낮식다 했어. 네. 그래, 아침 드라마 많이 나오시고. 근데 아니요, 저희. 저녁 드라마요. 아, 저녁 드라마라니. 당실장 맛있으면서 가만히 있잖아. 아니, 입을 다 물으라고. 아유, 지금. 아니, 근데 저희 고민 커트샵, 이거 어쩌면 찾아오셨어요? 밝게 웃을 일이 많이 없었는데. 네. 감사하게도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일단 여기서 제 고민 상담도 좀 할 겸 우리 세 명 중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진짜요? 저는 사실 전부터 아주 당뇨 선배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이상형이어서 어머! 우리 어상형! 어머! 우리 어상형! 야 이거 드디어 시집가네! 부장님 그럼 오늘은 저쪽 가서 앉으세요. 김팀장, 네네. 물어보세요. 네. 오늘은 어떤 고민 커트 오셨어요? 다시 맞춰봐.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오늘은 어떤 고민 커트하러 오셨어요? 아,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출연하게 될 작품이 좀 밝고 명랑한 친구인데 대중분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 제가 좀 웃고 밝게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좀 슬퍼 보이고 딱해 보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밝은 역할에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왜 대중이 내가 밝은 역할을 맡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까라는 고민을 하시는지 난 느낌이 왔어. 어떤 고민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진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지난 추석 때 제가 평상시에 복용하는 신경안정제를 먹고 맥주를 한 캔 먹었는데 집 앞에 이제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사러 가다가 어떤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서 제가 갑자기 긴급 체포가 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알코올이 섭취가 되면 좀 우리가 마취했을 때 좀 덜 깬 느낌? 약간 비틀거리고 롱롱한 네, 저의 상태를 보고 이제 마약을 한 것 같다 라고 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사건이. 왜 음성이 나왔는데 유치장에 이렇게 가뒀었대요? 저도 묻고 싶어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음성이면 제가 조서를 하더라도 저를 일단 집으로 귀가시키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저를 유치장까지 저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저를 가두고 유치장에 또 계셨구나. 네. 그래서 한 48시간이 지난 시간 동안 있다가 변호사도 없이? 그때 변호사나 제 보호자를 할 수 없었던 게 긴급 체포되는 과정에서 제가 핸드폰을 다 망가졌어요. 약간의 몸싸움 실랑이가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핸드폰이 액정이 다 나가서 누굴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그 길로 갔던 거였고 근데 유치장 안에 있는데 자정 뉴스에 40대 A씨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됐다. 근데 영상은 제 CCTV 영상을 틀어놓은 거예요. 되게 억울하겠다.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찍힌 영상이 난 아닌데 유치장에서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난 이제 끝났다는 생각 안 들어요. 끝났다보다 더 심하게 온 건 여기서 더 이상 못 살 수도 있겠다, 이 나라에서. 왜냐하면 저는 알잖아요. 제가 마약을 하지 않은 건 제 스스로가 제일 잘할 거고 근데 누구도 안 믿어주는 거잖아요. 안 믿어주는 상황에서 화면은 이미 방송은 삽시간에 나가고. 모든 게 보도가 되고 아니 근데 또 제가 듣기로 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그 비용을 직접 내셨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원래 그 거기 그 국가에서 내는 거 아니야? 검사니까? 검사, 그 마약 검사 비용을 물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속이 탈 거야. 우리도 한 잔씩 마시자. 나도 모르겠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억울하다. 아니 근데 왜 검사 비용이 비싸? 그날이 명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연휴였기 때문에 일반으로 들어가지 않고 응급으로 들어간 거예요. 금액이 한 120 몇만 원 정도. 그렇게 비싸? 나왔었어요. 비싸구나. 근데 그게 국가에서 안 내고 그냥 본인 개인 돈으로 하라 그러던가요? 네.
나중에 그걸 이렇게 영수증 처리하면 나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 본인 보고 수납을 하래? 네, 근데 거기서 또 벌어진 해프닝 하나가 검사 받는 내내 전 수갑을 차고 있었고 검사 받을 때도 수갑 차고 있었고 수납할 때도 제가 이걸 차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이제 수납할 때 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딱 이렇게 네 명이 형사가 있었어요. 너 얼마 있어? 넌 얼마 있어? 너 얼마 있어? 했더니 이 사람들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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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보는데 제가 이게 코미디인가? 지금 몰래 카메라인가? 몰카인가? 왜 나한테 나 아무것도 아닌 배우 하나를 갖고 왜 이렇게 하지? 했는데 그 병원에서도 수납이 안 되면 나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카드로 긁었어요? 아니요. 긴급체포인데 카드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없지. 어떻게 그걸 계좌? 계좌, 계좌 이체? 외상? 그러니까 외상을 한 거예요. 진짜? 병원에서 외상이 돼? 병원에서 제가 한 20분가량을 설득했어요. 저는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긴급체포가 돼서 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9월 30일까지 완납하는 조건으로 조건 하에 내보내주겠다. 담보 잡고? 담보는 없죠. 무담보로 그냥 각서만? 네. 아니 근데 되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나 너무 아니 근데 가족들은 어땠나요? 가족들은 너무 충격받으셨죠? 아무래도 가족들도 걱정을 했겠죠. 연락은 따로. 내가 보기에는 신경안정제부터 시작해서 뭔가 스스로의 그동안에 갖고 있는 고민들이 많구만. 마음속에. 아까 장기간 복용하셨다고 말을 하셨잖아요. 지금 가족 얘기 딱 얼핏 하는 거 보니까 그러게 말할 내가 뭐 돗자리 까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족들도 걱정했겠다는 게 왜 신경안정제 오랫동안 복용을 했는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딱 네 가족이었는데 처음에 98년도에 누나가 먼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 IMF 거치면서 저희 집이 한순간에 이제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휴학계를 낼 겸 이제 학교에 가는 길에 그때가 1월달 한참 추울 때였는데 그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상대 차와 이제 부딪혀서 이렇게 해서 사고사로 돌아가셨죠. 네. 누나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누나를 가슴에 묻는 시간이 상당 기간 걸렸어요. 누나랑 사이가 좋았었나 보다. 누나는 부모님보다 저에게 가장 큰 존재였어요. 친구 같기도 했고 때로는 엄마 같기도 했고 동생 같기도 했고 그래서 저랑 정말 관계성이 좋았는데 2010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또 돌아가셨어요. 어? 아버님이요? 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남자끼리 어떤 끈끈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한 충격이었죠. 처음으로 상주 역할을 하면서 조금 힘들었었죠, 그때. 지인분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좀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좀 이겨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엄마가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 그러시를 보고 믿었던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전화 통화 하셨어요?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그렇죠? 하지 못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혹시? 그 2018년도에 엄마가 그 다니는 그 작은 병원에서 폐암 초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엄마를 지금 보기에는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못 보지. 병원 복도에서 혼자 펑펑 울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해서 갔는데 그걸 말을 못하지.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방사선 치료랑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결국 뭐 나아지시진 않았고 계속 악화되시고 악화되시다가 엄마가 그 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로
옮겼죠. 옮기고 나서 25일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아, 돌아가셨군요. 엄마의 가장 오래된 친구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병상에 계실 때 이제 남아있는 당신의 자식이 상부밖에 없는데 상부가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일장을 치르는데 엄마와 약속 지키려고 3일장 내내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울거나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영정 속의 사진에 엄마가 슬퍼하실 것 너무 많이 슬퍼할까 봐. 그럼 언제 울었어요? 외도로 양은? 혼자 있는 공간에서. 누가 날 보지 않는 공간에서. 방 안에서. 뭐 방 안에서든 뭐 복도에서든 차 안에서든. 혼자? 네. 사실 충분히 애도의 기간을 가져야 한대요. 네. 힘들어도 그때 정말 펑펑 사람들 많은 데서 울고 슬프다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누르고 누르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약까지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울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너무 감정이 입돼서 너무 슬픈데 이제 끝까지 눈물을 참으시네. 그 모습조차 저는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 슬픔을 참는 모습이 너무 속상해요. 아유. 나도 가족을 보내봤지만 그게 되게 이상하다. 막상 떠나면 그땐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날수록 네. 좋은 거 보고. 네. 아, 원장님 왜 그랬어? 얘 눈 갱년기야. 요새 또 이렇게 아우, 진짜. 야, 휴지 좀 갖고 와, 김 팀장. 아니, 당사자들 안 오는데 왜 우리가 오냐고. 미안해. 아우, 정말 당사자들 안 오는데 왜 미안해. 우리가 오라고. 아우, 내가 작년에 아버님 보냈거든. 그러니까. 맞아. 올해 이렇게 감을 따는데 마당에 감 따주시던 아버님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바로 아버님 이제 산소를 갔는데 가족을 보내고 그런 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모르거든. 그래, 근데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혼자 그걸 감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 됐네. 그러는데 이런 오해까지 받았으니 잘 살았어야지. 근데 왜? 잘 살았잖아. 오늘 잘 살았는데 오해가 된 거잖아. 원장님! 왜? 잘 살았잖아. 아니, 잘 살았잖아. 오해가 됐잖아. 신경안정제 네. 계속 먹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안 먹어요. 근데 그럴 때 한 번 솔직히 말하면 반알 정도 먹은 적은 한 번 있어요. 약도 그냥 끊으면 안 돼. 의사의 처방을 계속 맞아요. 받아야 되고 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끊으면 안 돼. 네네. 왜냐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건 감기 같은 거라서 네. 절대 내 마음대로 끊으면 안 되고 술 먹고 이럴 때 조심하고 네. 특히 공인이고 한 번 실수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이미 또 한 번 시끄러웠던 연예인들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네. 거고 배우는 연기로 보답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요. 그렇죠. 네. 증명을 해야 아무 말도 못하게끔. 그럼. 내가 보여줘야 돼. 네. 맞아. 가면을 쓰고 내가 어둡고 우물하지만 밝은 역할에서 가면 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누군가 저 사람 괜찮은데? 저 마스크 좋은데? 하고 누군가 또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연기 매진해서 좋은 작품으로 네. 좋은 연기할 수 있는 이상무 씨가 됐습니다. 아니, 진짜 정말 너무 그럼. 좋은 말씀. 아, 진짜 이렇게 진실되게, 정말.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해주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나 진심을 다해서. 나를 이상형으로 뽑는 이상.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챙길 남자가 많다. 그리고 선배님 그런 거 있잖아요, 원장님. 저 같은 경우도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아, 난 이 정도를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용량이 큰 사람이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건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이상모 배우님도 그런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하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 이런 것보다 아 나는 이런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량이 큰 사람이다 그릇이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조금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아니 근데 진짜 정말 딴 것보다 너무 잘생겼어. 그냥 계속 저는 그냥 우리 상보 오빠가 나 동생이지만 여자들이 좋아하는 너무 스타일이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딱 봐서 질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고 싶고 내가 그래서 그래서 내가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끝까지 이분은 진짜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우여민을 봤잖아. 우여민을 봤어. 나한테 관심 없어도. 우리 이상보, 이상무. 이상무. 우여민을 봤어. 한번 해볼까? 이상보, 이상무. 아니, 웃으시니까 얼마나 매력있어. 멋있다. 그래, 웃으시니까 잘생겼네.
아, 웃을 일이. 아, 이제 오늘 웃어. 우리가 웃겨줄게. 웃어 이제. 원장님도 뭐해요 지금. 원장님. 너무 잘생겼어. 아니 보통 이제 우리가 눈웃음 치지 말라 그러고 그래. 흘리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 하잖아요. 좀 흘리고 다니셔. 어, 흘리고 다니셔. 이 먼지 그만 흘려. 영화 대박 나겠다. 대박 나지. 대박 나지. 그럼 교수 끝나 진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왔으니까 좋은 친구와는 얻어가야 되잖아요. 네. 좋은 누나는 얻었고 오늘 친구 많이 하시네. 네? 좋은 친구가 아우 당연하지. 무슨 얘기야. 바로 끌어올리지. 언제든지. 언제든지. 그럼요.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식아 풀 얘기예요. 그럼. 그리고 저희가 커트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트리트먼트 해드리거든요. 트리트먼트를 제가 준비했어요. 준비한 거 갖고 와봐. 우리 저 오픈 기념으로 오픈하면 왜 떡 돌리잖아. 뭔가를 준비를 했는데 잠깐만 있어봐요. 어머 가만있어 뭐가 있나? 저희 지금 끝내 와봐. 어. 정신대가 다 준비했어. 정실장 이거 준비한 대로. 아이고 기대되네. 마음의 트리트먼트. 너무 상자가 크다. 안에 열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뜯어봐요. 약간 실망하신 눈빛인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로마 오일. 마음 힘들다 그럴 때. 그렇지. 어, 그렇죠. 하나 더 있죠? 아 이건 편징. 편지. 아 공. 네? 김호영 이용권이에요. 아 표정이. 이거 놀랬어. 아 그 번호 달려왔다. 번호 찍었죠. 번호 찍었죠. 나도 찍었잖아. 진짜 찐번호. 당연하지. 당연하지 무슨 얘기야. 나한테 알려줘. 잠깐만. 바로 공유. 공유. 언제든지 무슨 얘기야. 그 저기 언제든지 필요하면 정말 농담 아니고 네. 우리 김 팀장이 그럼요. 출동할 거예요. 당연하죠. 뭐 되나? 다 되죠. 뭐 되는 게 어디 있어. 술도 되죠. 노래 밥도 되지. 술도 되지. 그럼 드라이브도 되지. 끌어올려줘. 가야 되겠다. 끌어올려. 저기 누나 옆으로 와. 누나도 끌어올려줘야 돼. 양옆으로. 자 이상보 텐션 끌어.